자, 과자 A. 얘는 정규 분포 M. 그 다음에 B. A가 n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과 B가 n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. 예를 들어서 그 경계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. 여기가 m이 될때 m 더하기 10은 확실히 클 테니까 여기 확률이랑 그 다음에 B는 n 플러스 25는 경계인 n 플러스 10보다는 위에 있잖아. 그럼 여기에 m 더하기 10이 있겠죠. 그러면 얘가 이하일 확률이 같대.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z값이랑 z1 여기서 만들어지는 z값이랑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겠지. 얘0 기준으로 z1은 양수 부분에 있고 얘는 음수 부분에 있고 이 부분 면적이 같단 소리잖아. 색칠된 게 같으니까. 그럼 여기 z랑 여기 z랑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니까 더하면 0이 될 것이다. 그럼 여기 z는 요소 빼고 이렇고 얘는 여기서 그거 빼면 여기서 빼니까 마이너스 15. 마이너스 15에 둘을 더하니까 0이 되겠다. 그럼 넘기면. 지금 원 분해니까 얘 올라가고 얘 내려가면 되죠.